2번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행정과 예산으로 2023년도 본예산심의에서 50% 삭감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원 상당 골드 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또다시 4개월 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이 포상금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관료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민생 예산 및 도시 기반 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드 금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다시 상정된 것은 용인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할 것입니다. 꼭 골드 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꼭 1인당 120만 원 상당이어야 하는가, 이는 용인 시민 혈세로 120만 원 상당의 골드 금을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행정과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용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상금이든 복지 제도든 시대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용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금리 인상, 골목 상권 침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중상층 용인 시민들의 입장과 시각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